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어떤 거 먹어? 하온이가 이거. 버섯 불고기? 그래? 그럼 오늘 오빠 자신 있는 반찬 몇 개 해봐 그러면. 해물로 한 볶음우동. 오빠 청국장에다 오징어를 넣어볼까? 오징어를 잘게 이렇게 해가지고. 타겟은 36개월 이전, 24개월 이전 아기. 이렇게. 아, 예. 애들이 3박 4일씩 어딜 갈까? 여행을 갈 때 반찬 같은 거 막 싸고 갖고 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뭐 4박 5일 패키지, 뭐 2박 3일 패키지 이래서 한번 반찬 사업을 해보면 어떻겠냐. 아, 반찬 사업을. 네네. 지금 이렇게만 얘기 들어도 이렇게 안 와닿네요. 제가 만들어서 갈래요. 나도 안 와다. 사실 거기 가서 만들어 먹는 맛에 가는 거 아닌가? 아, 그렇죠. 사 먹기도 하고. 아니, 심지어 혼자 사는 나도 안 와닿네.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꼭 사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 연기를 하지 않을 때도 좀 약간 이렇게 용돈 삼아. 네. 자, 하온이랑 아빠가 사왔어요. 우동. 잘 사왔어. 아, 아내도 알고 있어요? 오늘 저기 샘플 이렇게 좀 만들어서 보여준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네. 아. 우리는 냉장실에 넣어놓으면 되지. 오빠, 이거는 이렇게 큰 멸치를 하온이가 어떻게 먹어? 잔멸치, 악용 멸치를 샀어야 되는데 이거는 얼음 멸치네, 얼음. 내가 고른 건데? 아니, 이 정도는 돼야 씹는 맛이 있죠. 아니야, 아니야. 이거 어른들 안주용이지. 2박 3일 용 시켰는데 생선이 왔어. 조금 멸치가 생선이 왔어. 아, 너무 크잖아요. 오징어 손질도 할 줄 알아. 어떻게 아, 되게 손씨가 좋아요. 오, 대박. 가구도 만드는데요. 미끌미끌해서 잘 안 썰리는 거야, 오빠. 그러니까. 근데 좀 이상한데? 장난이야. 장난이죠. 100%죠. 웃음이 전혀 나지 않는 장난이죠. 예. 저거 언제 거 아니야, 장난. 야, 저거 언제 쪽 하던 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마술. 야. 장난이야. 기쁜 소식 알려드릴까요? 이런 개그 몇 번 하셨었잖아요. 저희 아내가 빵 터지더라고요. 웃는 사람 있다니까. 저희 아내가 진짜 재미가 없거든요. 근데 코드가 맞나 봐요. 저희 아내는 아니, 우리 형이 뭐 하잖아요. 우리 집에 놀러 오시라 그래. 빡빡빡 이러면서 웃어요. 그래서 정말 불행 중 다행이네. 저희 아내는 계속 웃더라고요. 불행 중 다행이야. 이번 회도 저희 아내가 많이 웃을 거예요. 오빠 이런 거 장난치지 마. 알았어, 나 희준이가 정말 재미없다고 계속 나 끝까지 밀기로 했거든. 뭘래? 재미없는 거. 재미없대, 오빠가? 어. 솔직히 얘기해봐. 네 입장에서 내가 재밌어, 재미없어? 진심으로. 갑자기 그렇게 물어보니까 고민되는데. 왜 저렇게 맵지? 멸치볶음집. 옆집에서 우리 고등어 구워 먹는 줄 알겠다. 비린내가 많이 나. 갈치니까. 왜 아몬드 안 넣어? 아, 아몬드는 따로 먹어. 솔직히 좀 맛있어. 너무 시커매. 다 태웠구나. 어? 다 태우셨어요? 아니, 박강희 씨, 그래도 요리 좀 하는 줄 알았더니 아니, 저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려고 그래. 아, 저 뭐야? 인정하니까 진짜 맛있어. 색깔이 더러워. 아, 근데 맛은 있었어요. 맛은 있어 보이는데. 좀 많이 타긴 했네요. 그러니까 저 정도 갖고 반찬을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에요? 아, 멸치를 나쁘잖아. 초이스를 잘못해서 아, 네. 그래, 잔멸치를 했어야 되는데 저거 애기들 먹을 때가 목에 걸리겠는데요. 술안주로도 조금 그래. 오늘 나보니까 그 애들 반찬 아닌 것 같아. 솔직히 먹을만 하잖아. 오빠 왜 그래, 정말 정신 좀 차려. 이건 진짜 어려워. 왜 그래. 어려워. 아, 아닌 것 같다 진짜. 정신 좀 차려. 일단 멸치를 잘못 골랐어요. 아빠 이 방송 때문에라도 사업은 안 될 것 같아. 됐어 오빠, 청국장 빨리 해, 청국장. 어, 청국장. 아내가 되게 예쁘다. 저렇게 웃으면서 말하지. 항상 웃어요. 진짜 정색을 하고 있어요. 성질을 내거든. 청국장 저것도 사실 쉬운 요리 아닌데. 내가 알아서 하게 냅두면 결과만 보고 맛있다 맛없다 하고 하면 되는 거야. 이해가 안 돼. 아까 그 손질한 오징어를 네. 오징어를 청국장에 넣었어요. 시원하게. 아, 오징어 청국장? 네네네. 괜찮겠다. 아, 조미료. 네, 저 천연 조미료예요. 아, 뭐 넣으면 맹물에 넣어도 맛있어요? 근데 저런 걸 넣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아내가. 조미료 자체를. 네. 아무래도 애 키우니까. 아,
떨려 불안해 볼 것 같아. 그래서 아내한테 좀 맛있게 좀 해주고 싶어서. 네네. 일단은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네. 일단은 마음을 돌릴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박강희 씨 진짜 사업에 관심인데 저기 사업성만 있으면 뭐 좋은 사람들 써서 하면 되니까. 네네네. 그죠? 예. 아니 어느 정도 조미료가 들어가 줘야 맛이 나요. 냄비밥 한번 먹어볼래? 야 냄비밥. 뭐 먹는 거야 그게? 진짜 왜 먹는 거야? 안 먹어봤어? 등산 가서 먹었는데 그 냄비밥은 요즘 밥풀밥 되게 잘 나오는데 그럼 왜 요즘 맞아요. 때가 올 때는 냄비밥을 먹어. 그럼 냄비밥에 때가 무슨 때가 있어 냄비밥 먹는 게. 괜히 왜 말을 했어요? 지환 형님 냄비밥 먹고 먹는 거 보고 되게 먹고 싶었어요. 오. 냄비밥에는 반드시 얼음이 들어가요. 저 얼음 들어가야 된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맞아. 저만큼요 얼음에. 네. 그러니까 위에 쌀이 차가워지잖아. 약간 찼다가 딱 이렇게 되면서 찰기가 생겨. 아는 건 많아요 박광희 씨가. 네, 뭐 뚜껑 닫아놓고 이럴 필요 없어요. 아 뚜껑 연체로 그냥. 연체로 그냥 끓이는 거예요. 아니 정말 음식도 다양하게 하시네. 오. 다른 사업해 다른 사업. 오빠는 망하기 딱 좋아. 아 저렇게 직설적으로 말하면 안 돼. 순진해서. 저렇게 시작하다가 나중에 정면처럼. 아, 순수해. 배우로 성공해봐 오빠. 아 진짜 네, 좋은 얘기야. 네, 좋은 얘기야. 아, 좋은 말씀입니다. 하루도 안 지나가지고 뭐, 아침에 뭐 오케이 했다가 이제 와가지고 어떻게. 오케이가 아니라 엉망진창이고 어수선하고 불편하고 뭐 지켜보는 사람 불안해서 그랬어. 차라리 골프 쪽이 더 나은 것 같긴 하네. 아 근데 또 안 해본 것도 욕심 나잖아요. 수아 왜 그래? 누룽지가 야. 포인트거든요. 어? 누룽지. 아. 예. 네. 요 비주얼을 한번 보고도 얘기해봐. 아니. 봐봐, 누룽지네? 어이가 없어버리지. 웃음 나온다니까, 웃음 나온다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아, 오늘 한 건 했네. 나 솔직히 떡볶이 되게 맛있을 것 같거든, 지금? 어? 이따가 저기 누가 먹으러 오라 그래. 맛 없다 그러면 어떡할 거야? 적을 거야, 사업? 이거 맛 없을 수가 없는데, 이게. 이야. 오세요. 남편이 이것저것 만들었는데. 아, 지난번에 아 이제 평가단이군요. 네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우연하게 친해진 애기 엄마야. 아, 정말 궁금해요. 사업을 한다고 반찬 사업을 하겠다고. 아 정말요? 애기들 반찬이요? 하온이 또래? 네네 한 살 많아요 하온이보다. 우와 맛있어. 우와. 아 근데 이거 멸치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색깔이 이상하거든요. 색깔이 너무 검으니까. 아, 근데 맛은 생각보다 괜찮아요. 멸치가 근데 웬만하면 다 맛있어요. 짭짤하니까. 하온이 이거 국수 조금 먹어볼래? 아빠가 만든 건데? 우동 국수. 아이고. 먹기 싫어. 재율이는? 먹을래? 어, 국수가 마음에 들었어? 재율이란 친구가 잘 먹어주더라고요, 아, 국수를. 국수 아빠가 만든 거야. 하온이 좋아하는 국수 있잖아, 우동 국수. 아 주지 마. 일단 딸부터 안 먹네. 한번 드셔보세요. 청국장도 제가 내 딸이 안 먹는데 애들이 청국장을 많이 먹나? 안 먹어요. 아니 저희 하온이는 청국장 좋아해요. 아, 그래요? 정말로. 맛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냉정하게 냉정하게. 왜냐면 이게 청국장이 제일 마음에 드는데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하온이도 밥 먹어야 돼. 재율이도 밥 먹고. 이거. 그것만 먹어, 하은아. 아, 진짜 맛있네, 청국장은. 네, 청국장이 맛있더라고요. 돈 주고 사 먹으라면 사 드시겠어요? 돈 주고 사 먹으라면 사 드시겠어요? 맛있다고 하셨는데. 아, 적하게 얘기하네요. 그건 좀 아니라고. 돈 주고는 안 사 드신대. 그럼. 먹긴 좀 본인이 계신다잖아. 처음이니까 여기서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서 솔직히 오늘 내가 가장 밀고 싶은 포인트는 이 냄비밥이야. 방금 한 밥에서 나오는 누룽지 같은 그 냄비밥이 뭐 사업성이 있어요? 반찬보다 더 심한데. 아니 그러니까 반찬을 하다가 평가단이 별로 안 좋아하니까 반찬을 순간 접은 거예요. 전화 한번 해봐야겠다. 아 오빠
됐어 그냥. 얘네는 반찬 가게를 하고 있잖아. 근데 그런 이제 포장이나 이런 것들을 혹시 알 수 있나? 안 받아 오빠. 오빠가 자꾸 사람들한테 사업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오빠 연락 피하는 거 아니야? 연결이 되지 않아. 얇아 귀가. 안 받아. 아 정말. 혜율아 고마워. 우리 다음에 삼촌네 집에 또 놀러 와. 좀 바로 즉석으로 한 그 누룽지가 서려 있는 그 밥이 먹고 싶은 거거든. 음식 사업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닌 거 같아. 아 음식은 제일 어려운 사업. 음식도 너무 발달해서. 어렵죠. 아 제일 제가 볼 때 사업 중에 제일 어려운. 아빠가 사장님 했으면 좋겠어. 그냥 아빠 했으면 좋겠어. 아빠. 그래. 하온아 아빠랑 사업할까? 아, 싫어. 아, 그래. 정확하게 얘기하네요. 아빠 사업 안 해주세요. 하지 말아요, 아빠. 아, 의욕이 넘쳐요. 구례형님께서 이제 가게를 하셨어요? 인하대학교 옆에서 했는데 술집으로 이제 밥을 먹으러 갈 정도로 안주를 엄청 많이 주는데 나는 안주를 요만큼 준 거야. 요만큼 줬어.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안 되지. 그리고 주방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요리를 못하니까 앞에 분식집하고 내가 이제 MOU를 맺었어요. 좋은 아이디어. 그래서 내가 술집에서 매달? 아니야. 전화해. 아줌마 치킨 여행 이제 거기서 치킨하고 일일처럼 붙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손님들이 좋게 보겠냐고. 그 가게 가서 먹지. 그래가지고 안 됐어. 열심히 안 하면 안 되더라고. 아, 그렇네, 그렇네. 내가 모르는 분야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맞아, 맞아. 웬만해서 지금까지 제가 무슨 아이템을 이야기했을 때 저렇게까지 반대한 적은 없었거든요. 오죽하면 그때 하온이가 아빠 싸움 하지 말고 말해도 된다고. 아, 그리고 애가 표정이 단호하더라고. 머리 딱 묶고선 하지 마. 하지 마.